안녕하십니까. 쿠릴타이 방송입니다. 8월 20일 러시아 사회학자이자 사상가인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인 달리아 두긴이 차량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아버지 두긴은 신유라시아주의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책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는 사실상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가 폭파당한 것입니다. 푸틴이 가는 길에 더 이상 반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있다면 그들은 정신병자다. 때문에 병원에 보내어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 푸틴은 일체이고 푸틴은 절대적이며 푸틴은 불가결이다. 라고 알렉산더 두긴이 2007년에 한 말입니다. 두긴의 이 말을 하고 15년 후 푸틴은 다시 대통령이 되고 10년이 지난 푸틴은 지난 2월 21일 영상 강연에서 다시 한번 러시아 제국 재건의 야심과 행동으로 서방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조지아와의 충돌이 발발하기 전 러시아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까지 차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5일 만에 전투가 끝난 후 또다시 두긴은 조지아처럼 우크라이나에서도 재연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감추는 것 없이 푸틴에게 또 다른 한 짝의 신발을 버려서는 안 된다. 즉 제국을 재건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잡았더랬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2014년 10월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그리고 두긴은 대러시아만이 유라시아 연맹을 이루고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있기 전 지난해 12월 두긴은 큰 대결 중에 우크라라는 글에서 우크라이나 국가의 역사적 존재를 부정하는 논조로 러시아 행동으로 대지정학 정치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약 석 달 후인 2월 24일 두긴이 말한 대로 푸틴은 놀라울 정도로 행동 일치를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긴은 푸틴의 책사 또는 우리식으로 국사 정도로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당대 유라시아주의를 이끄는 푸틴의 외교 책사에 머물지 않고 러시아 문명과 국가 포지셔닝이라는 거대한 명제로 러시아 사상계에서 중요한 지위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긴은 러시아 사상사에서 유라시아주의는 서방에 융합해야 한다는 대서양주의와 또한 범슬라브주의로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두 가지 사이에서 그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도 서양도 또는 유럽도 아시아에도 속하지 않은 러시아 문명은 유라시아 대륙 속에 있다는 확신에 찬 포지셔닝 선언을 한 인물입니다. 유라시아주의는 슬라브주의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다만 민족주의를 러시아 문명 건설의 제1요소로 하는데 반대합니다. 즉 서방 문명을 배워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서방 문명을 복제하듯 러시아 사회 문화 전통을 대체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동슬라브 문명도 그리고 광의 서방 문명의 구성원도 아니며 동서방이 횡으로 나란히 어깨를 맞추는 유라시아 문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997년에 쓴 두긴의 대표작 지정학의 기초에서 현대 국가의 의미에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제국의 심장지대이다라고 하면서 1902년에 제기한 영국의 헬버트 맥킨더의 세계의 섬과 심장지대론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두긴의 유라시아주의 구상은 지정학 정치의 시각에서의 역사 문화 관찰이고 따라서 정확히 이 지역의 독특한 역사 문화 발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르만 기원설이든 슬라브 기원설이든 서로 다른 정치 환경과 시대 배경에서 다른 국가 구조를 위해 봉사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와 동슬라브인들은 공동으로 만든 키예프 루스는 원래 러시아가 자고 이래로 다원민족과 문화융합의 전통을 지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의 비잔틴 제국과 동방 정교 문화가 융합하면서 그리고 동방의 몽골 유목 민족 통치를 거치면서 지금의 러시아인은 자신이 어느 단일 문명의 복제품이 아니며 러시아 대륙의 지정학 환경과 정치 권력의 영향으로 고전 유라시아주의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자신을 민족 융합의 발전 공간으로 보고 그 자체를 문명 유기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기는 공개적으로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자신의 고유한 유라시아주의자다. 따라서 두기는 볼셰비키와 10월 혁명도 그리고 국제 코민테룡과 무신론의 소비에트 정권도 구 러시아 사회의 현대화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 산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는 제사 정치 이론에서 그의 신 유라시아주의의 장래 모습과 질서를 묘사했습니다. 20세기 3대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 공산주의와 파시스트주의와 달리 유라시아주의는 유라시아 지역의 특유한 역사와 다원 문화 전통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3대 이데올로기 중 자유전통 자본주의 제도를 비판 이런 잡종의 세계에서 다른 문화와 공통성을 찾고 최종적으로는 정치 경제와 사상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대서양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서방의 비보편적인 가치관 그리고 미국이 기획하는 제5열을 막기 위하여 두기는 동방정교의 고의식파의 옹호론자로 슬라브 본토 신앙의 영향 아래 자신의 유라시아주의 철학을 발전시켰고 또한 적극적으로 그의 정치 생애에서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련시대에 태어나서 소련 말기에 공부하고 포스트 소련시대에 연구를 한 두기는 소련 해체와 러시아 지정학 정치 권력의 쇠퇴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말하는 20세기 최대 지정학 정치 재난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대서양주의라는 강대한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레닌식의 소비에트 연맹으로는 세력 범위를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혈연과 민족 종교를 초월하여 지정학 문명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유라시아 정치 공동체로 서방 패권에 대항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그는 심지어 터키를 우두머리로 하는 트라니즘 문명권과도 결맹을 맺고 또한 이란과 연합하여 러시아의 지정학 권력을 인도양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하여는 모순되면서도 계속 조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 농후한 지정 정치 논리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역사에서 철학까지 종교에서 지정학 정치까지 서로 다른 학과 이념과 인생 경력이 합쳐져 푸틴의 브레인으로 자신의 사상 철학을 푸틴에게 이식시키는 쾌감을 맛보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상은 사상이고 이론은 이론이며 실제는 실제입니다. 그는 1990년대 더블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또 남으로 인도양에서 유럽 소비에트 제국까지를 주창했던 장 프랑소와 디리아트를 두기는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유럽 매체들 모두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서쪽인 트랜스니스트리아부터 서남쪽의 코카스까지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까지 점차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고 푸틴이 2014년 카자흐스탄의 라자르바예프에게 지금까지 국가의 영토 위에서 하나의 국가를 건립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년 후 2022년에 다시 한번 현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가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하여금 이 신유라시아주의의 기습은 이미 사상 논쟁을 넘어섰고 지금 인식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푸틴이 유라시아 경제연맹을 얘기할 때건 아니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 문화의 구성 부분이고 러시아민과 우크라인민은 같은 인민이다 라고 말한 건 그가 대러시아 세계를 선전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초기 유라시아주의를 주창한 니콜라스 드루페츠코이가 말한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 흑인이다를 동의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매트 스미트가 내린 결론이며 그는 푸틴이 사용하는 것은 거짓 유라시아주의 철학의 서사 방식이지만 러시아 정부는 독일의 유라시아주의 운동과 정책 이념을 관철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범슬라브 쇼비니즘을 유라시아주의로 포장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푸틴으로서는 미국과 서방이 나토 확장을 하지 않을 거라는 구두 약속을 포기하고 또한 러시아의 나토 심지어 EU 가입 의사까지도 거절당한 후 러시아 푸틴으로서는 신속하게 강국 지위 회복만이 살 길이다 라는 지극히 냉철한 현실주의적인 고려에서 두긴의 유라시아주의를 명분으로 붙든 것이지 유라시아주의 사상의 청사진에서 시작한 것은 아닐 거라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푸틴 자신도 여러 번 말한 바 있습니다. 복구된 보황주의와 제국의 야심은 취할 수 없다고 다만 우리의 국가 이익 소재를 이해하고 있고 말할 수 있으며 전력을 다해 쟁취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푸틴에 대해 두기는 거대한 유라시아주의의 제국 구상 실현이 학자 철학으로서는 내세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초조감에서 푸틴은 너무 조심스럽고 보수적이며 동작이 너무 늦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푸틴은 유라시아주의 구상에 심취해 돌진한다기보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미국과 서방의 자유주의와 가치관 외교와 맞부딪혀 현재 격렬한 불꽃을 튀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피터 대제나 에카테리나 2세 같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과 또한 국제법과 국제질서가 공인되어 있고 또한 경제발전도 상호 의존 관계 속에 국가 안보와 주권과 영토 보전의 기본 인권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는 시대 주제가 쉽게 바뀔 수 없다는 것도 푸틴이 모르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푸틴으로서는 당면한 해결 문제로서 유라시아주의로 러시아와 러시아 인민들에게 흥분제 역할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푸틴의 마음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유라시아주의가 푸틴의 머리와 가슴을 지금 꽉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말을 하고 있는 저의 생각은 이 신유라시아주의는 유럽의 나토 확장에 대항하는 러시아 입장의 정당성 논리로 출발한 지정학 정치 이론이 과연 성공하겠는가 아니면 소비에트 연맹이 실패했듯 또는 왕운위의 중국몽 청사진의 1대1로 대국 굵기가 미국 쿼드에 봉쇄당하듯 러시아 대륙의 탈출구로서의 두긴의 이 신유라시아주의의 성공 여부는 극동아시아 맨 끝과 머리가 맞닿아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 정치와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는가에 중국이 아닌 우리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국뽕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네, 구독자 1000명이 될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